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역대상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. 바 에트 하히, 그때에. 바 에트는 때에, 에트는 시간 또는 계절이고요. 하히는 그라는 거죠. 하히는 후에서 나왔고요. 후는 히, 사람이나 여자나 그것을 후라고 하죠. 그래서 하히, 그것을 그때에. 바 에트 하히 비레오트 다비드, 다윗이 이것을 볼 때에 그랬어요. 비는 뭐할 때에, 뭐 어디에서, 장소나 시간. 레오트는 라아의 이제 부정사예요. 시 보다, 라아는 보다고요. 다윗이 볼 때에라고 했습니다. 무엇을 보았느냐? 키 아나후 아도나이, 주님께서 아도나이께서 아나후 그에게 응답하셨다. 그가 응답하셨다. 아나후는 answer하다라는 뜻이고요. 그래서 아나후 아도나이,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. 베 고렌 오르난 하예부시. 주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했냐면 오르난의 타작마다. 오르난은 예부스 사람이죠. 예부시 사람의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는 걸 보았고요. 그래서 바이제바 샴, 거기서 그가 이제바 희생제물을 드렸었죠. 자바는 짐승을 잡았다. slaughter for sacrifice. 이제바는 그가 희생하다. 다윗이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주님께 드렸죠. 넘어가고요. 예. 우 미셰칸 아도나이 아셰르 아샤 모셰 바 미드바르 우 미제바 아 올라 바 에트 아히 바 밤마 베 기브온. 이제 설명하는 문장인데, 여기서 보실 때우 미셰칸이라는 미셰칸 장막과 그다음에 우 미저바, 그다음 이거는 제단이죠. 제단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설명하고 있죠. 그 미셰칸은 아도나이의 미셰칸은 미셰칸 아도나이. 아도나이의 미셰칸은 그것은 아쉐라 아샤 모셰, 모셰가 만들었던 아도나이의 미셰칸은, 자, 모셰가 어디에서 만들었냐면 바 미데바르에서 만들었던 광야에서 모셰가 만들었던 아도나이의 장막과, 그리고 또 미즈바는 모세가 만들지 않았죠. 언제든지 부수고 만들고 할수 있었으니까. 미즈바 하요 올라 올라 하 올라 바 에트 아히 바 바마 베 기브온. 기브온 산당에 있는 그때에라고 돼 있죠. 뭐가 미드바르 그 그리고 미제바 하 올라. 올라는 태움제죠. 올라 번제, 새까맣게 태우는 번제의 제단. 번제의 제단은 미제바는, 보세요. 미셰칸과 미제바는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말이고요.
그것은 그때에 바에트 하히 그때에는 바 밤마 벨 기브온 이번의 산당에 높은 장소 밤마 하이 플레이스에 있었습니다라고 했어요. 저기 이제 여기서 강조죠. 미식한과 미즈바는 배 기본에 있었다. 기본에 산당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다윗이 이제 그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는데 그 직전까지 기본에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베로 야콜 다비드 라 레헤트 레 파나브 레 데로시 엘로힘. 자, 다윗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. 다비드가 베로 야콜 다비드 라 레헤트 론할 아니다 안타란 뜻이고요. 야홀은 할수 있는 야홀은 able have power 야홀 그거 할수 있는 있지 않았습니다. 다비드가 랄레헤트 갈 수가 갈 수가 랄레헤트는 할라흐 단어의 이제 3인칭 단 3인칭이 아니라 인피니티브 부정사형이죠. 그래서 가려 할수 없었습니다. 레파나브 그의 앞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. 레파나브는 파님의 3인칭 단수 준비어가 붙어서요. 그래서 그의 앞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. 리 데로시 엘로힘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데로시는 다라시 묻기 위하여 구하다, 인콰이어 구하다, 기도하다. 키인은 니브아트 밑 비페네 할레브 헤레브 말레아하 아도나이. 30절에 이는 아도나이의 천사가 말레아하 아도나이의 헤레브가 헤레브 앞에서 미페네 헤레브 칼 앞에서 니바트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수동형이네요. 니팔 수동형이고요. 바아트는 바아트는 두려워하다. 바아트 fall of a startle terrify 두려워 떨다라는 뜻이죠. 즉, 여기서 이제 30절에서는 왜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 장막에 다이 그 모세의 장막에서 왜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네요. 왜냐하면 그때 주의 천사의 칼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갈수 없었고, 그래서 이곳에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던 거죠. 오늘은 역대상 21장 30절 오르난 다장마당에서 번제단을 만들었던 이유를 보았습니다.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